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1급 독충, 해충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박멸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좀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희는 119보다도 빨리 출동합니다. 왜냐면 거치는 게 없이 전화 오면 저희는 바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독이 있다고. 일로 기어 들어가면요? 그래서 까자고? 그래요. 지금 친구 들어와가지고 지금 벌집 채취하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후딱후딱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포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이제 장비를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저 안쪽에 지금 장수말벌이 있어가지고 농가에 지금 큰 피해가 있어가지고 제보가 와가지고 바로 왔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충남 당진시 이쪽 인근이면은요, 이 영상 보시고 하시는 분들 제보 주시면 119부터 무조건 빨리 출동합니다. 아, 비와서 오늘 날구적거려서 별건 아니네요. 자, 한번 대치죠. 자, 이곳에 지금 장수말벌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장수말벌 바로 근접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이도 구멍이 있어가지고 우이도 두들겨야 될 것 같은데. 야, 근데 올해는 장수말벌 왔네요. 금방 쉬어 터진 거. 이것들 하나씩 들. 아이고. 아니, 그냥. 형님 해요. 하세요. 얼빵한 것들 또 왔네. 뒤질라고. 야. 대쉬. 때렸는데? 아니요. 냄새를 잡아. 힘들어. 지금 이제 나오고들 있죠, 이렇게. 장수말벌들. 얘들이 지금 벌들의 제왕입니다. 벌들 중에서는 얘들이 지금 최고의 포식자예요. 우리 국내에서는 얘들을 이길 수 있는 벌들이 없습니다. 최고의 포식자니까요. 오메. 살살들 기어 나오네요. 그리고 항상 뭐 벌초 하시거나 풀숲 같은 데 가실 때 항상 조심들 하세요. 얘들이 사람 죽이는 벌이요. 얘들한테 세임은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냥. 저 위에도 구멍이 있어가지고 위로도 나오고. 이것도 형님 뒤집어야지.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술 담는 게 좋아요. 이게 그거 했을 때 이거 사람들이 이게 냉동시켜가지고선 얼려서 술 담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이요. 그리고 뭐 이거 뭐 벌술을 먹으면 좋네 안 좋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드셔보신 분들은 다 드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동의보감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혈액순환에도 좋고 무릎관절이라든가 이런 데도 좋고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전립선 이쪽에도 좋고요. 금방 쉬어 터진 것들. 근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개체수가 썩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에이, 이 새끼들. 제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요가는 것들 혓바닥 갖다 한 방씩 쏴줘야 되는데. 키보드 와가지고 개짓거리 하는 것들도 아주 그냥 손모가지다 하나씩 쏴줘야 되는데. 이거 그래야 정신들 차리지. 형님 내가 볼 때는 개체수 안 좋아 이거. 에이, 세력이 없어? 세력이 안 좋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해지고 이제 작업해요. 이거 내용 없어. 올해는 좋을 수가 없어. 올해 뭐 태풍이다 뭐 지금 뭐 폭우에다 비들이 워낙들 많이 왔잖아. 그래서 그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개체수들이 전반적으로 나가니 뭐 예외는 분명한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살짝 열었다 다시 닫으세요. 안 되면. 예.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 공포의 호미질. 원래는 꽃갱이로 하는데, 예, 그냥 방송, 예, 그 상, 그냥 오늘은 여기가 또 밭이라고 해가지고서는요, 예, 호미로, 예, 호미로 조사버리겠습니다. 호미로 그냥, 사그리 그냥. 하나 뽑아야겠다. 야, 아, 뽑아요. 일이, 지금 작업이 좀 편하게 구시기를 해야죠. 얘들 난리 났네. 하긴 뭐 난리 나야 정상이요. 아,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 아, 집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계신데 미친놈들이 와서 집 때려 부신다고 생각해봐. 가만히 있거시오. 어, 똑같어. 야들도 똑같은 거요. 돌멩이도 했어. 와, 부르꾼에, 아, 형님 저 부르꾼 떼면은 이제 바로 다 나온다 이제. 예, 부르꾼 뒤에 박혀있어 이 집이. 부르꾼 뒤에.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해봤지만은요, 예,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 제가 이거 혼자 촬영을 하면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님이, 예, 오늘 작업하신다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빗방울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진짜 이거 극한 직업이요 이거. 예, 진짜로. 예, 그거 빼면 곧 나오잖아요. 예, 그 밑에 것까지 드러내면은 제가 그냥 쏙 빠진다. 근데 생각처럼, 예, 예. 봉다리 벌리고 이제 넣어버려요, 형님. 봉지 어디다 놨죠? 뒤에. 봉지 벌리고. 야, 꺼져. 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마. 너희들 다 뒤진다. 그래. 그래. 그게 다요? 응. 저 돌 치워보면은 거기 저거 있을 텐데. 저, 야, 이거 봐요. 예, 올해는 장수말벌들이 다 이래요, 지금. 예, 아름답진 않아요. 해놓고 그냥 벌려놓죠 그냥. 예? 그냥 벌려놔요 형님? 그 매미처럼 잡는다고요? 안 벌리고? 술통 열어 이거면. 술통 열고. 어쩌라고 인마. 정신줄 넘겨놔? 여기 저 술통 열고 형님. 저 속에 여왕벌 막 굴러댕기고 할 텐데. 예. 아, 올해는 진짜 개체수가 아름답지 않네요. 예, 보셨나요? 예. 예? 이거. 너 저 터질래? 예, 벌들의 제왕, 장수말벌인데요. 이것들이. 형님, 빨리 손 쳐봐요. 나 이거 좀 듣게. 예. 이게 참. 나 이러다 나 손 쏘여요. 이거 봐, 이거 깨물라고 지랄하지. 이 새끼, 그쵸. 좋단다, 또. 살려주니까 좋단다. 너 한 번 더 오면 뒤진다? 한 번 더 오면 뒤지는 거요, 이제? 저 안에 털면은 여왕벌도 있고. 여기 하나, 벌 하나 나왔네. 제 여왕벌은 아니요. 가라. 저 터지지 말고. 네, 근데. 아, 올해는 진짜 아름답지가 않아요. 네, 개체수 자체가. 네. 여기다 이렇게 집을 졌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콩밭이죠? 이거 어르신들 여기 와서 이거 콩밭 채취하려고 하다가 이거 절단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신고하시면은요, 네, 저희는 바로바로, 네, 바로 와서 채취를 해드립니다. 근데, 아, 개체수는 너무 작아서, 네,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자. 하하. 형님, 일단은, 네, 마무리 하세요, 형님. 이거, 고무장갑 좀 벗어야요. 그냥은, 안 꺼져, 이게. 자.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형님은, 여기서 저 가고 있고, 벌들은 연신들 날아오고 있고요. 네. 자, 독들 막 뿌리고, 지금 막 난리들 났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왜 나가야 되느냐. 지금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데요. 이 고무장갑에서 핸드폰이 꺼지지를 않아. 아유, 야, 진상이네, 이거. 장갑도 뭐 특수장갑으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기 어르신은 지금 예치기질하고 있고. 자, 예, 장수말벌은, 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신 분들, 예,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항상 벌들 보면 조심하세요. 예, 진짜 상당히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